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의 이웃들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 과정이 외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다시 역산을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상품을 잘 외국에 소개하고 팔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전 단계로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유산을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좋아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넥타이 하나를 만들어도, 스카프 하나를 만들어도 거의 비슷한 품질이지만, 가령 우리나라가 만든 스카프와 프랑스가 만든 스카프가 한동안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넥타이는 가령 만원한 장에 팔려 나간다면, 프랑스에서 만든 넥타이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팔려 나간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그걸 누가 했느냐? 물론 우리 외교부와 외무 공무원들, 그다음에 어떤 민간 사절들이 훌륭하게 외교를 해냈습니다. 다른 한편 그렇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이런 데가 또 우리나라 외교의 큰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BTS,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친구들은 방탄소년단 BTS 음악으로 보건, 그 멤버들의 성격으로 보건, 그 사람들이 구사하는 유머로 보건, 케미스트리, 그 멤버들끼리의 그 어떤 협업 관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세계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BTX 덕분에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알게 됐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2013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13년 6월 13일, 그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대중음악계에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BTS가 10년 전 6월 13일, 10년 전 오늘 데뷔를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 달에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있은 이후 이제 공식적으로 개별 활동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를 기념하는 2023 BTS 페스타라는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 서울은 BTS의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울 곳곳에 마련된 BTS 10주년 축하 조형물, 그 앞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들로 북적였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진 뒤에, 어두워진 뒤에는 남산 서울타워, 동대문 DDP, 롯데월드타워, 서울시청, 뭐 서울 주요 랜드마크의 보랏빛 조명,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CNN은 2019년에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BTS는 어떻게 미국을 강타했나? How BTS broke America. 그런 제목을 달 정도였습니다. 10년 전 BTS가 싱글 앨범 Too Cool for School를 발표하고 방송 첫 무대를 가진 그때 당시만 해도 BTS는 주로 뭐 일본, 중국
이 정도로 진출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CNN이 BTS가 어떻게 미국을 강타했는가라는 뉴스를 그로부터 불과 6년 뒤에 내보내는 겁니다. 2013년에 한국 음반 수출은 약 2,700만 달러였는데요. BTS가 활동한 10년 그 뒤에 이 수출액은 8배가 넘었습니다. 2022년 작년에 2억 3천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빌보드지, 뭐 뉴욕타임스 이런 외신들은 일본의 J-POP하고 한국의 K-POP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K-POP을 서술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저거너트라는 것은 인도 힌두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금은 영어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무자비하고 파괴적이고 막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이것을 가리킬 때 저거너트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문화 콘텐츠 K-POP, K자가 붙여진 그 모든 것들, K-culture, K-food, 저거너트, 거대한 힘으로 군림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 BBC 방송은 당시 BTS가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연 단독 공연이 끝나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BTS가 역사를 만들었다. BTS have made history. 더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설적인 그룹 비틀스의 나라이자 밴드 퀸의 무대였던 곳 바로 그곳에서 6만여 명의 BTS 팬들이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에 BBC가 이렇게 보도했던 겁니다. 역사를 만들었다. 지금 이제 BTS가 데뷔한 지 10주년 돼가지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 일요일까지 네. BTS 페스타가 열리고 있고 전 세계 BTS 팬들 아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BTS는 K-POP에 있어서 광개토대왕이나 같다. BTS가 일으키고 있는 경제 효과는 연 5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K-POP 음반은 BTS 덕분에 수출하는 나라가 두 배로 불어났다. 외국 관광객 유입 효과, 외국 관광객 연 80만 명. 한국을 찾는 관광객 그 중에 80만 명은 BTS가 모아온 관광객입니다. BTS가 연습생 시절에 찾던 서울 강남의 학동공원, 또 미국 토크쇼를 찍은 경복궁 등등 서울 시내에는 BTS 성지가 13곳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숭례문, 하이브 용산, 여기에는 BTS 기획사의 사옥이 있는 곳입니다. 경복궁 근정전, 지미 팰런 쇼 촬영지였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BTS 10주년 메인 행사 장소입니다. 을지로, 시즌 그리팅 촬영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관광홍보영상 촬영지, 서울종합운동장, 서울콘서트 장소, 경복궁 경회루, 지미 팰런 쇼 촬영지, 월드컵 대교, 지미 팰런 쇼 촬영지, 노들섬, 시즌 그리팅 촬영지, 아차산, 유튜브 콘텐츠,
달려라 방탄 촬영지, 서울 문화 비축기지, 유튜브 콘텐츠 달려라 방탄 촬영지, 학동 근린공원, 연습생 시절 추억의 장소. 이렇게 13곳이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탄 투어 지도도 나와 있습니다. K-POP 단숨의 세계의 주류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바꿨다. 이렇게 세계 팬들, 아미들이 한마디로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앨범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버터 이런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곡이 10년간 핫100 보유곡이 가장 많은 그룹이 방탄소년단입니다. 나 자신부터 사랑하세요. 이런 메시지 전 세계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고 있기도 합니다. K-POP 그룹 최초로 유엔총회 연설을 했었죠. 돌이켜보면 방탄소년단 10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을 할 때는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유명인들의 밀랍 인형이 전시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관광명소 마담 투소 박물관 앞에서 공연 전단을 이 멤버들이 직접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북아메리카 첫 현지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전 멤버가 이제 호객 행위를 했는데요. 그때 그 무료 공연에 찾아온 팬들은 고작 2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명. 1억 명이 BTS, BTS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그런 그룹이 된 겁니다. 숫자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BTS 유튜브 구독자 수 7,520만 명. 콘서트 1회당 경제 효과 1조 2천억. 빌보드 뮤직 어워즈 수상 횟수 17번. 그룹 솔로 기준 핫100 1위 곡 7곡. 전 세계 아미 추정치 팬들 아미 1억 명. 명예의 전당에 오른 기네스 월드 레코드 23개나 됩니다. 지금 서울은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호텔은 다 동나고요. 팬들은 BTS 성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BTS가 그룹으로서는 공식 활동을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BTS가 만든 한류 파이프라인은 건재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BTS가 터놓은 길을 따라 K-POP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TS의 K-POP 초동 판매량 신기록 400만 장을 깬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BTS가 깔아놓은 K-POP 진출 파이프라인을 타고 후배 그룹들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K-POP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래미 혹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지난해 K-POP 장르를 위한 시상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놨을 정도입니다. 임진모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가 넓혀놓은 K-POP 활동 무대가 다른 그룹들의 한류 진출을 수월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흥행 이후 BTS가 빌보드 1위에 오르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고픈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10년 서울 그리고 전 세계 BTS 팬들의 보랏빛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방탄의원단 전성시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버렸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이제 방탄 노년단이 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정치권은 방탄 의원단이 국가의 품격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